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오여봐요 엉덩이 섬, 엉덩만 섬. 이제 제목도 제대로 못하겠네. 27일 차입니다. 와, 얘, 아, 이거 뭐지? 제 이름 초이죠? 초이가 쓰고 있는 우산 되게 귀엽네요. 야, 그리고 저기 분실물 떨어져 있다. 분실물 빨리 주워서 주인 찾아주자. 안녕. 자, 오후 3시 12분. 좋습니다. 아, 맞아. 어제 건물 팔린 거 봤지? 준마라. 어떻게 생겼을지 아주 걱정이 되는 이름이에요. 캠핑장에도 손님이 왔군요. 한번 보자. 아,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네. 야, 오늘 소리 왜 이렇게 끊기냐? 초이, 안녕? 웃기 리액션을 배웠다. 웃으면 복이 와요. 나 웃기 없었어? 없었네? 아하! 아, 뭐야? 초이는 왜 반응하는데? 귀여워. 이건가? 누구세요? 사랑해요. 아! 아! 아, 제발! 아, 뭐야 저게! 아, 나 막 안 걸 거임. 아, 나 진짜 다른 애들은 다 이해해도 얘는 진짜 용납이 안 된다. 나 이 집 폭파시킬 거임. 죽인다. 나 저 애랑은 말 한 번도 안 걸 거야. 캠핑장엔 누가 왔나? 아, 쟨 또 상태가 왜 저래? 말 안 걸래. 아, 진짜 신경질 나. 야,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비가 이렇게 쏟아지더라도 어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었죠. 특히 바로 우리 집 화장실이 생겼... 뭐야 이거. 토관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아니지. 여기를 화장실로 쓸 거니까. 이렇게 두자고. 집 안에 설치된 토관으로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야, 잠깐만. 아우, 내 빨래 다 젖는다, 이거. 어떡하냐? 뭐, 어차피 안 입을 옷이기는 하지만. 어, 뭐야? 뭐야, 초이 옷 이뻐. 우비야? 우와! 핀튀기도 되게 이뻐. 뭐야 뭐야 다 귀여워. 그러고 보니까 아까 메인 화면에 분실물 있던데 분실물은 어디 어디다가 흘렸냐? 짜잔. 사과나무 잘 자라고 있나? 자, 이번 단위는 여기에다가 만들 겁니다. 까먹기 전 다리 설정부터 빨리 하자. 어머, 세반나! 오랜만이야. 이야기하러 왔어. 오늘 레온이 왔다고? 곤충도 팔아야겠네? 몰포나비 레온이한테 팔라고 말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젠장. 어제 팔지 말고 가만히 놔둘걸. 오, 오늘은 물을 안 줘도 되는구만. 정말 좋군.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는 걸 보라고. 바바스. 빗소리를 들으면서 밥이나 먹읍시다. 색깔 되게 뜨거워. 맛있겠지? 어, 이거 가리비 무침이네. 응. 자기야, 가리비가 전부 가리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었어? 밑에 야채 들어있다. 아, 뭐야? 완전 개사기다. 그래도 가리비 맛있는데. 먹어봤어? 응. 맛있네. 내가 생각하던 바로 그 맛이야. 장작, 어떤 장작이 팬카페에다가 이런 비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었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급 땡겨가지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목이 좀 부었네요, 그죠? 목이 부은 게 느껴지지 않니?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아우 뜨거워. 아우. 잠시만요. 자, 누나. 아유, 김 서리는 거 봐라, 야. 아. 저녁을 비빔면에 삼겹살로 조진다고? 야, 먹을 줄 아는 사람이네. 야, 저기 뭐 지나간다, 야. 아들아! 촛! 아! 내 새총! 원래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 맞으면서 비빔면을 먹는 거죠. 이것이 갬성. 화장실 문의는 DM으로 해주세요. 아, 매워. 매운데 맛있어.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모동숲으로 1억 모으기 쉬워요? 1억 모으기 아주 쉽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네는 이미 다 1억이 있단 얘기네? 저는 무트코인에서? 설마 삥 뜯으시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1억 모으는 게 쉽나 했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늘 물가 얼마인지 봐야겠네. 물어보자. 야, 이렇게 낮에 접속할 수 있을 때 빠릿빠릿하게 물어봐야 돼. 자, 제가 제가 103원인가? 예, 샀죠. 300개를. 아이씨. 고가 메이품은 뭔데? 통나무 말뚝? 개떡락했네. 에헤이, 젖었네 오늘. 괜찮아, 소인에겐 아직 6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비빔면이나 마저 먹자. 정확히 따지면은 6일이 아니라 5일이군. 지금 돈에 가능합니다. 꼭 해주세요. 제발. 치킨마요 밥씨 9개월 멤버십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개맛있네. 딱 내가 원하던 비빔면. 진짜 우리 여보가 짱이야. 하... 진짜 우리 히프이밖에 없어.
아우. 아우 매워. 치우고 올게요. 다 먹었다. 일어나라. 미션 성공. 어? 달팽이가 있어. 미션 성공. 비 오는 날 달팽이 요리나 해볼까? 이런 잔인한 녀석. 잠깐만, 근데 나 달팽이 잡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달팽이를 잡았었네. 뭐야? 웬일로 내 기억력이. 여기 있다, 분실물. 야, 뭐지? 넌 멍청하니까 분실물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네 건지 모르지. 어, 심지어 맞았어, 이런 제기랄. 이게 뭔데? 히어로 슈트? 입어보자. 심지어 핑크야! 아, 너무 싫어. 와봐. 아이씨, 왜 이렇게 삽질하기가 어렵냐? 오! 이게 공사 중이에요. 아마 내일이면 완공 되겠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리 놓는 거 깜빡했네. 뭐야, 왜 말 걸어? 아, 플레임 집의 리폼 서비스로 새롭게 문 교체를 접수받을 거야. 문을 교체할 수 있다? 호. 근데 너네 뭐 무슨 날이야? 오늘 왜 알로하 티셔츠를 입고 있어? 지금 여름도 아니고 그냥 봄인데? 80마일. 우와! 동물의 숲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 그리고 무려 35,960원이야! 이거 히쁨이 책상에 있는 건데? 루브. 예. 35,960원. 오늘 모아본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제 뭐 샀지? 리키가 플레이마 축하해. 너네 집 또 커졌더라. 방이 네 개나 있다니 진짜 너무 부럽다. 축하 선물 보내니까 받아주라. 귀여워. 역시 리키가 최고야. 어, 손님이 들어와서. 아, 줌마 진짜. 아, 생각할수록 개꼴 같네. 너굴 쇼핑 블루 삼각김밥 핀틱. 저번에 방에서 같이 게임하고 놀았을 때 주기로 했던 상품을 보낼게.
플레인 너만 괜찮다면 또 기회 있을 때 게임하면서 놀자. 다음엔 안 잴 거야. 아 핀튀기! 아 편지지까지 귀여워 미쳤어. 저도 재미만 있으면 괜찮은 핀튀기. 어려워. 해피 홈 아카데미 중축 축하 선물로 가구를 보내드립니다. 좋아하는 물건으로 방을 가득 채워 취미용 방을 만들면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나는 화장실로 쓸 거거든. 꺼져. 선물이 많구만. 하나씩 까보자고. 앰프? 어? 블루 삼각김밥. 아! 음악이구나. 선물 야구모자. 와 진짜 야구모자 벗어. 일렉트릭 기타. 이 얼마나 개쩌는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앰프가 나왔는데 일렉트릭 기타가 같이 나왔다? 이건 못 참습니다. 바로 설치하러 가도록 하죠. 어서와요. 여기다가 더 볼까? 아, 너무 애매한데. 뭐지? 수납. 청소기. 청소기. 청소기 여기다 두자. 좋아. 그리고 음악 등록. 웬 3만 벨? 야, 드디어 들을 만한 부금이 나왔어. 그렇지 않아? 야, 진짜 괜찮은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부금. 드디어 찾았다. 뭐야, 나뭇가지가 아니었어? 단단한 목재였네. 그 응악응악 거리던 부금보다 훨씬 좋다고? 응악응악이 뭐야? 응악응악. 아니 진짜 다 별로야. 어 이게 나 이거다. 곡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어때, 곡이 좋으면 그만이지. 오늘은 뭐 더 팔 거 없나? 한쪽 볼까?
어제 싸그리 다 파니까 좀 현타 오네. 또 다시 모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무 가격 개떡락했어요. 103원에 샀는데 무려 73원인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울고 싶네요. 뭐야 이거 개 밥그릇이 있네? 만둬. 오, 이거는 돗자리 침대? 이쁘다. 돗자리 침대라. 하나 사두지 뭐. 오케이, 자리 쓰라고 친구들. 아니 아이템 팔러 오지 않았어요 저 지금? 아니 미쳤나봐. 6,050벨. 초롱아기가 한 2,000원 하나? 자리 쓰라. 달팽이는 레온 쪽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레온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귀찮아. 야, 나 팔어. 그거 달팽이 그거 뭐 한 마리 이거 얼마나 차이 난다고. 아이씨, 오늘 화석 감정도 받아야 되네. 나무도 잘라야 되고. 고가 메인 품목을 팔는 건 너무 귀찮고. 아, 체조 있어요. 이런 젠장. 딩딩. 다리 공사. 일단 닌텐도 스위치부터 사. 35,960원. 아유 비싸다 제기랄. ATM기 얼마 있어? 17만! 들 수 있는 만큼 다 꺼내. 에이유. 줄렁다리. 호잇! 자리 쓰라고. 야, 지금 바깥 날씨 싫어하냐? 게임 말고. 어? 이건 뭐야? 잡초가 자랐어? 신기하군. 자, 여기에다가 다리를. 조금만 옆으로. 아니, 옆으로 놓으라고. 그래. 랄랄룰랄룰. 좋아. 돈나무 실종이라고? 여기 돈나무 있었냐?
아 몰라. 그냥 살아. 가끔씩은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지. 야 이거 안 자란다. 어우 야 죽순 자란 거 좀 징그러울지도? 내 나무 에스. 이제 다리 하나만 더 지으면은 완벽하다. 웬만한 곳 다 지나다닐 수 있게 될 거야. 장대 없이도. 만호. 분명히 해변가에 병이 하나가 떨어져 있을 텐데? 좋아. 어 여기 있다 레온. 바다 너머의 누군가에게 집을 대청소하다가 옛날에 내가 생각해냈던 나일의 사표를 발견했어. 넌 이 병을 좋은 행운하니까 특별히 내 비장애의 사표를 가르쳐주지. 손재주가 없어도 되니까 걱정 말고. 뚝심 있는 거무틱 보냄. 파펜지리스? 이게 뭐야? 안돼 밀렸어 이런 책이랄. 무슨 소리야? 그냥 폭풍 온 소리야?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다. 아, 실외기 소리구나. 아니, 저번에 설치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아니 실외기가 이런 소리가 나네요. 웃긴다. 허! 소리 나는 거 봐. 아우 야 더워. 아우 바지 벗어야지. 브금 너무 좋다. 그죠? 감정 받고. 제발. 제발 다 처음 보는 거여라. 이만큼 찾아왔으면 됐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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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할래. 몇 개? 몇 개? 하나. 아, 뭐 하나, 하나여도 뭐 어디야. 그래. 좋아! 완성했어! 케찰코아 틀루스. 드디어! 케찰코아 툴루스를 보러 갑시다. 얘지? 어, 오른손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프테라노도는 여전히 오른손이 없고. 무시무시하구만. 와. 여기 한 칸이 모자라. 이 앞에 있는 곳은 딱 한 칸이 모자라네요. 아이고, 서서 방송하니까 너무 다리가 아프다. 아이고, 앉아서 방송해야지. 그래도 요즘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 같아서 좀 서서 방송하려고 했더니 다리가 무척 아프군요. 와, 화석 3개 만벨이야. 좋아. 벌써 4시군요. 야,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물질이나 하자. 가립이 나올 때까지. 형 피곤하다. 저 지금 쉬지 않고 5시간을 내리 방송해가지고 그만 간보고 물어 이씨. 어! 느낌이 달라요! 차! 에? 분명 손맛이 달랐는데? 이상하다? 근데 착각인가? 뭐지 진짜?
오! 진짜로 손맛이! 농어네요. 너무나도 농어. 자, 오랜만에 물질 좀 해볼까? 비 오는 날에 물질을 하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말미잘이겠군. 해삼이네. 민속날팽이 역시나. 미역도 숨쉬나? 왜 거품이 나지? 이리 와라 이놈아. 오, 진주 속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아, 바로 가리비. 하지 마. 어,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 웬일로 맞는 말 했네. 오늘도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머메이드 화장대? 화장대? 이거 참 흥분나는구만. 빨리 물질을 마무리 짓고 육지로 나가서 이 레서피를 봐야 되겠어. 아니 근데 이거 중복으로도 주지 않아요? 저 소달 아저씨? 난 지금 진짜 운이 좋은 건가? 이게 레서피가 중복으로 받은 적이 없고 지금 거의 다 레서피로만 받았어. 수랑이다. 아, 중복은 안 준다고? 아이씨, 뭐야. 내가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좋다 말았네. 원래 중복을 안 주는구나. 그럼 레서피를 다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주만 주나? 아, 완전히. 그 머메이드 세트를 레서피를 다 모으기 전까지는 중복을 주진 않아요. 그렇군요. 옷이랑 진주만 중복으로 줘요? 난 좀 거짓말 좀 쳐주지. 와, 플레임님 진짜 운이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나 기분 좋아지게. 썩을 놈들 어림도 없지. 불운 덩어리인 플레임이 감히 그런 일이 이뤄진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리 와, 이씨. 던지니스 크랩. 비 오는 날 물질은 되게 운치가 있구만. 인벤토리 다 채울 생각 하지 말고 이까지만 하고. 오늘은 짧게 짧게 끝냅시다. 근데 남캐로 옷 받으면 남성복 줘요? 아니요. 그때 이너 드레스인가? 받았는데 바로 찢어버렸어요. 레서피 레서피 보자. 이건 뭐야? 팝 펜지리스. 왜 좀 징그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머메이드 화장대. 와, 와 진짜 이쁘다. 아씨, 근데 나는 남자라 화장대가 따로 필요 없는데. 몰라, 언젠간 필요한 날이 오겠지. 자, 아유,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많이 저조해서 오늘은 짧게 할 것만 딱딱딱 하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이 해삼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었어야 됐지, 원래? 모르겠다. 아, 뭔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지? 다른 아이템 여분이었나? 난 몰랑. 아, 참, 수복이 있었구나, 저 위치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금 잠수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이! 3월 24일. 너굴 상점이 열리기까지 10분이 남았습니다. 어? 갑자기? 내가 뭐 딱히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리뉴얼 한다고 하네? 너굴 상점이 리뉴얼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왓! 잠깐만! 잠깐, 나 오늘 무트코인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접속을 못 했었는데. 아, 내일 공사가 진행되는구나. 아, 야, 이 한국말을 잘 읽어야지, 멍청한 플레임. 아, 내일이구나. 아, 오케이. 어씨. 어, 알았어. 오늘 무조건 다 판다. 아, 좋아. 옷가게. 그리고 소닉 시스터즈 오는 거야? 좋아, 좋아. 오늘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오늘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겠구만, 또. 내가 왔다! 바로 옆에 화석이 생겼네? 우편은 별로 안 궁금하고. 자, 과연 103원보다 올랐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렇구만. 그러면은 파는 품목이 더 늘어나려나? 궁금하네. 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미니 선인장 세트라니. 당장 구매. 아 이 정수기도 나 집에 들이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 야 요즘 누가 이런 정수기 쓰냐? 야 요즘 새로 개업한 업자들도 이런 거는 안 써. 3,400벨? 아씨. 다른 종류의 정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사서 부엌에다가 둘까? 아, 몰라. 그냥 사. 고민하지 마. 원래,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템은 그냥 사야 돼. 오늘 묵값은? 살짝 모자라, 살짝. 괜찮아, 큰 손해는 아니에요. 많이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팔고. 내가 그거 구매하는데 3만 200벨인가? 3만 300벨? 3만 600벨이다. 3만 600벨을 썼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비쌀 때는 사는 게 아닌 건가.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보자. 이건 뭐야? 선인장 세트 정수기. 잘 있어. 입에 뭘 물고 있냐고요? 쪽쪽이요. 귀엽죠? 정수기를 어디다가 둘까? 냉장고 바로 옆에? 이게 괜찮은 듯? 여기다. 목마를 때 여기 와서 바로 마시는 거지. 아씨 너무 많이 가리는데. 이 카메라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위치는 좋거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진짜 누가 봐도 여기야. 여기가 맞는 위치인데 이 카메라 각도로 보면은 너무 많이 가려. 냉장고를 안쪽에 넣고 정수기를 문에 가까운 곳에다 두자. 된 듯? 블렌이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3 패드 스팀 연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코 아는 형하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아는 형한테도 물어보고 어? 인터넷에도 검색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있는데 그걸 왜 내 방송에서 물어보냐고! 이제 이 테이블도 좀 치워야 되지 않나?
아이고, 아이, 야, 왜 집어? 된 것 같아. 아이, 테이블이 좀 애매해서, 이거 좀. 테이블을 그냥 중앙에다 둬야겠다. 이제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이러고 맞이하는 거지. 어서 오게 낯선이여. 이곳에 당도한 걸 환영하네. 부담스러워. 점 봐주는 곳인가요? 잉, 귀여워. 라디오는 아직 둘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바닥에다 놓자. 브금 참 괜찮네. 들을수록. 화장실 미완성. 아니 뭔가 딱히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확장만 미친 듯이 하나? 돈 벌어가지고? 팔만한 게 없어. 그동안 좀 파밍을 안 하긴 했어요 우리가. 오늘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도 한 70만원어치 파밍을 해봅시다. 나뭇가지는 뭐야? 진짜 우리 섬에 주민 다 차면 쟤부터 강퇴한다. 와, 두꺼비보다 더 끔찍한 애가 있을지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와, 자 다시 1일째. 돈 찾아야 돼. 음반 사야지. 삼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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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완공됐냐? 야. 아니 됐다. 그냥 내가 다리 설치됐는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 오. 뭐야 너? 수다 떨자. 좋아. 돈 열심히 버시고요. 저도 돈 없어서 죽겠어요. 오늘 뭐 왔냐? 그루브.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핀틱 뭐야?
메시지 카드는 쓸 때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전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글의 담장이 너무 길어지고 말이야. 아, 잘 정리가 안 돼. 하고 그냥 보낸 거야? 뭐야? 뭐야? 본론 어디 갔는데? 귀여워. 핀티기 찾아서 말 걸어줄 거야. 여기가 핀티기 집이던가? 여기 XLD 집인데? 줌마 집이구나, 여기가. 아우, 끔찍해. 들어갈 뻔했네. 아우, 씨. 아우, 저 뒤에. 아우, 야, 근육 트레이닝. 오우, 야, 미친. 여기가 핀튀기 집이던가? 누가 봐도 핀튀기 집인데? 그지? 노락노락한 것이 아주 그냥. 뭐지, 핀튀기의 호감도가 맥스를 찍어버린 건가?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면? 쟤 또 뭐 만들고 있니? 야, 미쳤나봐! 이거 뭐야! 아, 너무 귀여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 미친놈이네. 주인공 이상해! 아무것도 안 들어있나봐. 그게 더 이상해! 아니, 이 펜시 말이야. 펜시, 이거 뭐라고, 펜시거리? 야, 너무 귀엽다. 핀티가. 바빠 보인다? 잡지꼬지! 궁금해! 오, 예스, 베이비. 잡지꼬지라. 와. 아이, 부금도 너무 귀여워. 잘했어. 아! 여기에다가 음악을 등록해 줍시다. 그룹. 달은 뚱땅뚱땅 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긴 해. 이딴 거. 이딴 거. 이딴 거. 그런 것들보다 괜찮긴 한데 막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냥 이걸로 틀읍시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브금을 안 틀었었네. 여기야말로 브금이 필요한 곳이거늘. 오, 예스, 베이비. 좋아, 이거 어디다가 놓지? 정말 설레는군. 나도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생겼다고. 둘 데가 없어. 여기다 두자. 뭔가 이렇게 걸쳐놨냐? 좀 안쪽으로 못 집어넣었나? 아이 참. 불편하네. 저 하얀 네모 안쪽으로 밀어넣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겉에다 걸쳐놨어?
어쩌거나. 자, 이제 토마토 재배 시간이다. 잘 익은 토마토가 한가득. 잠깐만요. 아니, 오렌지도 그새 다 자라셨어요. 야자나무까지. 접자 이제. 솔직히 즐길 만큼 즐겼잖아.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많은 변화를 이루겠다고. 이 정도 엉덩만섬 번영시켰으면 됐지. 야, 근데 나무가 좋기는 하다. 물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저렇게 열매 맺히잖아. 토마토보단 싸지만. 좀 한동안 접속 안 했다가 이렇게 딱 접속하고 싹 다 팔고 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오렌지였다. 언제 다 하냐. 천천히 해. 시간 많아. 나 이제 완전 아침형 인간이라고. 너굴 상점도 맨날 열려있어. 너무 좋지 않니? 나도 낮밤 바뀌는 거 나름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아침형 인간으로 잘 지내겠네요. 어서 오쇼. 다 했는데 인벤토리가 꽉 안 차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물 뿌리기. 내 엉덩 물 뿌리개가. 하지만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 더 구비해 놨지. 다졌다. 자, 일단 토마토를 팔고 옵시다. 팔고 씹어. 좋아! 얼마일까? 아씨, 9만이 안 넘네. 조금만 더 심을까?
야래 야래 한 10만 정도는 찍어줘야 하거늘. 어, 꽃이 영역이 더 넓어졌어. 꽃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어? 주황색 꽃이 생겼어? 난 주황색 꽃을 심어본 적이 없는데. 야, 여기도 물 좀 줘보자. 근데 꽃에 물 주면 뭐가 좋지? 꽃이 풍성해지나? 더 예쁜 꽃이 핀다던지? 아, 물을 뿌리면 꽃이 더 쉽게 번식을 해요? 아, 뭐야, 나뭇가지 왜 안 넣었어? 자, 이번에는 해안가 따라서 야자나무와 조개들을 싹 다 파밍하는 겁니다. 굳이 나갈 필요가 왜 있어? 야, 토관 좀 써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맨날 까먹어. 가자. 아, 왜 되게 나 지금 왜 이렇게 덥지? 너무 열받으면서 했나? 야, 씨. 푸른 바다 아름답구만. 자, 여기서부터. 안에 야자나무도 세 개씩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두 개씩밖에 안 열리고 난리야. 어? 그것이 야자수이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말이었어. 그렇군. 그것이 야자수. 야자수는 진짜 모래밭에서만 자라나? 아이, 진짜 너무 신기하네. 비옥한 땅에서는 야자수가 안 자라? 자라는데 그냥 게임 설정으로만 그렇게 된 건가? 어, 저기 조개를 지나쳤어요. 바닷물을 마신다고? 이 개짠물을? 뭐 물론 모든 것을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싸 병이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짠 물을 양분 삼아서 빨아들이고 생존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제일 궁금한 거, 그 많던 염분을 만약에 빨아들여서 이렇게 컸다면 그 많은 염분 다 어디 갔어? 그게 열매로 맺혀야 정상 아니야? 야자수가 겁나 짠 것도 아니잖아. 이파리의 증산작용? 그럼 잎사귀가 더 짜야지! 잎사귀 씹어먹으면 짜? 그건 아니잖아.
야자수 잎을 누가 먹어요? 그러게? 너네 씹어본 적 없냐? 그걸 왜 먹어봐요? 뭐야 이거 잡초야? 엥? 이렇게 이쁜 잡초가 세상에 어딨어? 저게 무슨 잡초야? 그냥 초지. 잡이 아니잖아. 이쁜 초지. 운이당. 안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린다. 8,000배. 1,000배. 2,000배. 4,000배. 8,000배. 기가 막히는구만. 돈 벌기 쉽죠? 이거 돈구멍이냐? 이게 또 밝은 날에 보는 돈구멍은 또 느낌이 다르네. 자, 얼마를 넣어줄까? 첩! 왔어. 아싸! 나도 옷병이 생겼다. 너무 이쁘고. 좀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들어가 보자. 와!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뻐. 가게 안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헬멧 뭐야? 저거 무조건 가진다. 나 무조건 산다 저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날마다 바뀌는 오늘의 추천 상품. 계절에 맞는 추천 코디? 가게 안쪽에 있는 표. 손님이 가져오신 마이 디자인? 오,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어? 커스터마이징 옷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단 얘기야? 오, 미리 입어보기 기능까지. 무려 1시간이나 빨리 닫습니다. 근데 1시간 빨리 여는군요. 그냥 다 통일하지. 왜 굳이 그렇게 1시간씩 차이를 두고 넌 왜 또 쫓아와요? 아니 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가. 가! 아니 우와! 이거 좀 내 스타일인데? 둥근 선글라스, 댄스 트레이닝복, 댄스 트레이닝복 바지. 이거 약간 그 명품 브랜드의 트레이닝복 그런 스타일 아니냐? 이런 거 얼마에? 어... 세트로 사야겠다. 신발도 사야지. 선글라스는? 와, 선글라스 개비싸.
원래 피팅되어 있는 마네킹 옷을 풀세트로 사는 게 가장 무난해. 막 이거저거 입어보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뭐야 이건? 오! 어때? 좀 돈 많아 보여? 플렉스 했어. 아, 두건이 엔지야? 아, 왜? 귀여운데. 모자를 새로 하나 사자. 이걸로.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내 거야. 내 거임. 와! 너무 좋아! 내 거야! 나 이제 이것만 쓰고 다닐 거임. 너무, 너무 멋있어. 우와! 미친. 이게 뭔데? 스마트폰 앱에서 옷으로 갈아입거나 지면에 깔 수 있지예. 야, 이거 되게 이쁘다. 아래 거 갖고 싶어. 어? 잠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 디자인을 하나 지워야 된다고? 나 없는데? 마이 디자인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게 슬롯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모양으로 채워져 있다 라는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빈 공간인데 이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다 이거지. 옷을 내가 받은 거야?가 아니라 그냥 저 패턴을 얻게 된 건가? 그래서 리폼을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건 뭐지? 마이 디자인 단말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당신의 마이 디자인을 공개하거나 전 세계의 마이 디자인을 새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너굴포트의 너굴마일 교환에는 마이디자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겠어요? 한번 볼까? 저장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최대 작품 수가 늘어났습니다. 200개로요. 이걸 다 등록한 미친 고인물도 있겠지, 분명히. 작품 아이디로 검색, 작성자 아이디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 마이 디자인 이름. 뭔가 이제 오픈 목록에서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검색을 해야 되나봐. 무작위로 좀 보이면은 이쁜 거 하나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저번에 팬카페 보니까 어떤 분이 플레임 캐릭터 마이 디자인 코디 하셨던데? 진짜? 기다려봐. 우와! 뭐야, 푼다야? 우와! 우와! 야, 이건 그냥 노호인데? 와! 와, 야, 미쳤어! 와, 새벽에까지, 와. 이 옷을 구현해내다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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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말도 안 돼. 헐. 와! 히쁨이도 있어. 대박. 와, 나 진짜. 진짜 감동 먹음. 진짜. 미쳤어. 옷을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제 플레임 캐릭터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입을 수가 없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어줍잖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짜 싱크로 개 미침. 나만의 캐릭터 그딴 거 버려. 난 저거 쓸 거야. 작성자 아이디, 작품 아이디 맞아? 뭐 뭘로 검색을 해야 돼? 작성자 아이디겠지? 마 2, 5, 6, 9, 3, 8, 3, 1, 1, 3, 6. 이거구나.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미쳤다. 마이 디자인의 화면을 열겠습니다.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해주세요. 여기용. 저장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입는 거지? 그리고 이건 뭐야? 아, 너무 귀여워. 아, 미친.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것도 저장해놔야지. 와, 진짜 장작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 야, 일단 개쓰레기 같은 옷 빨리 벗어. 근데 어떻게 입는 거지? 마이 디자인. 착용하기. 오, 바지는? 바지는 없는 건가? 바지는 내가 알아서 맞춰야 되는 건가? 아, 바지는 사야 돼? 잠깐만. 아, 원래 상의만 다 가능한 거예요? 바지는 따로 맞춰야 돼? 와, 노후 싱크 진짜 개미쳤네. 바지랑 신발은 따로 사야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근데 바지도 이렇게 딱 맞췄냐? 신발이랑. 빠밤!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 와. 미쳤다. 진짜. 빨리 염색하러 갑시다. 바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지가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저기요. 아, 시크하네. 아, 피팅룸 들어가서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미팅룸을 내가 안 봤네. 그냥 그 미리 보기만 하는 곳 아니었어? 어디 보자. 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대로 살 수 있구나. 오케이. 바지. 어허. 이건데 내가 봤던 거랑 좀 다른데? 아까 그 팬카페에 등록되어 있던 거는 약간 체크무늬였는데? 그리고 바지에 그 살짝 단추가 보여.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내일 또 바뀌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많은 물품들이 다 새롭게 갱신되는 거구나. 신발 빨간색. 아, 이 스니커를 입어야 되는데? 스니커가 더 잘 어울리는데? 일반 운동화보다? 다음에 살까? 이 가죽 스니커 말고 하이컷 스니커를 사야 돼. 다음에 사자. 바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다음에 옴. 와, 어떡하지? 동물에서? 아, 씨, 너무 재밌는데? 맛이 아주 좋군요. 커스터마이징의 맛을 알아버렸어. 어? 뭐야? 얘 누구야? 캔버라님 주택. 누군데 너? 누군가 또 입주를 하려나봐요? 어? 야, 저기 사기꾼 왔다. 아, 되게 오랜만인데? 오, 저 친구한테서 화장실 타일 있나 한번 봐야겠다. 이상하다. 돈이 왜 이렇게 잘 모이는 느낌이지? 우리 벌써 20만원 모았어. 뭐 딴 거 딱히 하지도 않았는데. 아씨, 젖꼭지라고 써있어서 아주 깜짝 놀랐네. 그냥 쪽쪽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왜.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다이 레시피가 생각난 거 있죠. 온 세상에 아직 온 세상에 이 레시피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넣어보았어요. 재료만 있다면 아주 만들기 쉽답니다. 아이가 그랬나? 메리어스가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여러분,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 편지지에 있는 이름들 실제로 존재하는 캐릭터들입니까? 나중에 열심히 막 마일섬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메리어스라는 캐릭터를 진짜로 만날 수 있어요? 아, 있어요?
그렇구먼. 내추럴 스퀘어 테이블. 아주 좋아 보이는 테이블이군. 오, 아주 고풍스러운데? 살짝 앤틱하면서도 모던한 느낌. 잡지꽂이가 이거구나. 이것도 괜찮네. 이쁘다. 좋아요. 이제 나머지 다 팔고 사기꾼 만나러 갑시다. 야, 브금 은은한 게 되게 좋네. 듣기 좋아. 왜 이렇게 힘들지? 했더니 내가 계속 서서 방송하고 있었구나. 하고 싶어. 뭐지?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캐를 확인을 안 했네. 조개 매입 캠페인 400. 야, 너네는 동물에서 고인물들은 막 너굴마일 100만 막 이렇게 갖고 있니?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넘쳐 흐르나? 이 파밍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기꾼을 만나러 가자. 100만 넘고 동태기 중이라고? 와, 씨. 진짜 너무 무섭다, 너네. 아, 여기 어떻게 가? 아, 여기 어떻게 가? 아, 이 섬에서 한 번에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 다리 만들러 가야죠. 장대로 넘어가라고? 아니, 그건 알지. 근데 나 이제 장대 안 쓸라고. 장대 귀찮잖아. 어, 대타도 어서 와. 오랜만이네. 인프라. 다리. 다리를 놓고 싶어. 부탁스. 돈 13만원을 꺼냅시다. 자, 달려. 이 위쪽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긴가? 여기 놔질려나? 아! 여기에다가 그냥 다리를 하나 놔버릴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 지형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여기다 아싸리 놔버릴까?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깔끔하다. 상상해보기. 오, 너무 예쁜데? 딱인데? 오케이! 땡큐! 자, 봉사대금 바로 넣어주고. 빠바바바밥! 뭔 놈의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냐?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로 옮기죠. 여기에서 사다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사기꾼 어디 갔어? 결국엔 장대를 써야겠구만. 에이 사기꾼 Where are you? 여기 있다. 야. 다 사. 야. 꼭 먼저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보가 사기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야. 아 그냥 좀 한 번에 살 수 있게 좀 해줘! 아이씨! 세 장 사는데 몇 마디를 나누는 거야! 바꿔! 바닥! 그 다음 신기한 벽지. 잠깐만, 신기한 벽지랑 신기한 바닥은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타일 같은 건 안 파나? 신기한이니까 무조건 움직이나? 안 사. 자갈바다, 경주 트랙바다. 진짜 주옥 같은 것만. 아! 짜증. 아, 근데 평범한 거 안 파. 뭐야, 얘 어디 갔어? 야. 신기한 바다. 어! 아! 판매와 교환은 하루에 한 번씩이구나. 아, 계속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이구나. 저번에도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벽지도 사자 그냥. 뭐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팔 것도 없잖아. 니 뭘 물어봐. 멍청한 사람.
어디 화장실 바닥으로 쓸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궁전벽? 뭐지? 헐. 멋있긴 한데 이상해. 경주 트랙바다. 어, 너무 구려워. 아, 집 바닥을 누가 이따위로 해. 자갈바다. 어, 야, 이러니까 진짜 궁전 느낌이 나네. 흠. 여기 진짜 약간 목욕탕 느낌으로 해볼까? 어! 좋아. 어떻게든 맞춰보자. 어, 잘못 눌렀. 저기 어디 가셨? 아, 이걸 내가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창고에서 꺼낼 수가 있구나. 맨날 불편하게 설치했네, 내가. 이렇게 두고 주머니. 아이, 들어가고 싶어, 진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제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불 켜. 뭐, 나쁘지 않네. 아직 막, 진짜 이건 개 찰떡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뭐. 에이, 이 정도로만 일단 만족을 하자. 그러고 보니까 러그는 뭐야? 러그. 내가 러그가 뭐야 이러니까 뜻을 가르쳐주고 있네. 정말 친절한 우리 장작들. 하,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냐? 아니, 내가 산 러그 무슨 종류냐고. 어, 뭐야, 이거 세트네? 무늬가 똑같아. 아, 근데 무늬가 딱 안 맞는 거 왜 이렇게 불편하냐? 가,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자. 지금 딱 맞는 거 맞지? 오, 야, 되게 편안하네. 그리고 주머니 흑백 도트러. 아, 뭐야, 이거 미친 개 크네. 집어넣어 그냥.
자, 이제 다시 나가서. 아우, 힘들어. 자, 다시 나가서 파밍을 해봅시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아이씨, 일시정지한 김에 좀 쉬려고 했더니 왜 바람소리가 들려. 큰 병진 것 바로 터트려주마. 그렇지. 아! 뭔가 엄청난 걸 주워버렸어. 됐고. 나무 찜통? 찜기를 말하는 건가? 나중에 더 봐야겠다. 아니 그냥 바닥에다가 놓으면. 아, 레서피지. 레서피는 여기 있군. 오, 찜기가 많네. 봄에 대나무가 무려 6개나 필요해? 대나무도 이제 슬슬 수확을 해야겠다, 그지? 대나무를 심고 나서 한 번도 수확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비야. 휘저! 휘저!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다들 뭐하고 있어요? 궁금하네. 일하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내가 일하는 거 모르겠냐? 건방진 것 빨리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애기 돌보고 있어요? 와, 어머니 청소기 돌리고 있어? 아니 어떻게 청소기를 돌리면서 내 방송을 볼 수 있지? 청소기를 돌리면서 내 방송을 보면서 채팅을 친다고? 월급 루팡 가공업이요. 에이,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면서. 계약직 공고 쓰고 있어요? 와, 사장님이세요? 파일 정리? 동습하고 있어? 가방 정리 중이라고? 무슨 가방? 뭐 어디 여행 가요?
백수를 만끽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나는 진짜 오랜 생을 살았잖아. 35년을 살았잖아. 짧은 시간이 아닌데.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 구직 활동을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네요. 난 그게 궁금해. 여러분들은 난 이 일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관련된 거를 찾아봐요? 아니면은 그냥 할만한 일이 뭐가 있나 하고 검색하다가 이거 할만하겠는데? 하면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요? 네,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잠깐 이거 나무색이 왜 다르지? 왜 이것만 살짝 푸릇푸릇해? 외삼촌이 하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길 잠깐 도와준 적은 있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찾는다고? 그렇구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 그냥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 이러지는 않아, 보통? 아,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다가 오래 못 버티고 퇴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진짜 겁나 탈주하고 싶다. 여기 미친 오렌지 몇 개.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고 신입을 뽑는다는데 경력이 없어서 탈락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력을 원하지 않는 진짜 생 신입을 구하는 곳을 찾으면 되지 않아? 그런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곳은 그 구직을 하는 사람들 성에 안 차서 나 이런 곳에서는 일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깜짝이야. 아줌마 되게 오랜만이네? 어허? 너 말버릇 아직 안 고쳤구나. 이게 뭔데? 호스릴? 이게 뭘까? 아니 왜 미친 KKC 놀러오는 거를 위해서 이딴 걸 왜 설치하는 거야? 겁나 이해가 안 되네. 망치려는 계획 아닐까? 내 섬을? 저는 일할 수 있는 곳에 다 지원했는데 결국 몸만 망가졌어요. 그 예시로 공장에서 무거운 거 끌다가 지금 골반 돌아가서 치료 중이에요. 아이고, 돈 벌려고 일했다가 돈만 더 나가네. 이거 돈나무지. 아씨. 기다려봐. 침착하게. 예! Yeah! 요즘 타율이 좋네요? 야구 아니야?
근데 그 나무 하나 딱 베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벌이 떨어지냐. 이 기가 막히네. 벌을 이용하면 양봉도 가능할까요? 그걸 저에게 물으시면 저 동숲 개초본데 뭐 다른 장작들이 알려주면 나한테 스포가 되니까 알려주지 마라. 조용히 해 다들. 내가 봤을 땐 아닐 것 같긴 해. 양봉을 해서 뭐해? 꿀파밍해서 먹어? 이게 무슨 돈스타브도 아니고. 어 뭐야? 처음으로 귀엽다고 느꼈는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덤벨을 든다고? 역시 너는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머지 다 팔면 되지? 너 뭐해? 뭐해? 평생 자, 평생 계속 자, 제발 가! 가라고! 가! 안 할 테니까! 가라고! 잘 살폈어! 휘두를 대상이 여기 정확하게 있네! 이걸 참네? 빨리 가! 가라고! 오! 이상한 상태 이상이 걸렸어요. 안 가져지나? 지금은 주민이 가득 차지 않아서 보낼 수 없는 건가? 안 가져지는데? 잠자리채로 계속 패면은 너 나 싫어하는구나 하고 이제 뭐 간다고 들었는데 안 가네. 화가 났어. 야. 그래 수고해. 계속 말을 걸어볼까? 말을 계속 걸면 나아지려나? 응. 어 뭐야? 아니 화가 왜 이렇게 금방 풀려? 천사세요? 이거 줄게. 쓰레기 조개. 그래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금! 미쳤다. 나왔다. 뚜뚜뚜 5000벨.
나무들도 자세히 보면은 나뭇잎 색이 전부 다 달라요. 이 얼마나 디테일한 게임이란 말인가. 창고에 있던 곤충들 다 팔았습니다. 이제 창고에 팔 거 없어요, 따로. 물 좀 마셔, 씨. 이거 돈나무였나? 얘 왜 이따위로 심어져 있지? 바로 잘라버리기. 아삐. 가비. 응? 왜 맨날 버려? 짜잔. 저번에 여긴 동떨어져 있으니 돈나무인 걸 알 겁니다 이랬던 느낌이 있다고? 앞으로는 돈을 파밍을 했으면 바로바로 쳐내야겠어. 헷갈려. 여기 제주도냐고? 아쉽게도 제주도 드립은 저번에 한번 했었다고. 야래 야래. 어? 요올! 오늘 선물 상자 근데 좀 많이 보네. 이제 선물 소리 기가 막히게 들으시네. 아유 그럼 내가 경력이 얼만디. 하하하하. 옛날엔 바람 소리가 들리든 말든 그게 뭔데 이러고 계속 자기 할 일만 했었는데 이렇게 고여가는 겁니다. 노라라.
아우 힘들다. 캐릭터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 짜증나네. 선물은 뭘까? 바구니 가방? 좋아 보이는 게 나왔군.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아! 씨! 진짜 적당히 쳐 심어야지. 여기다가도 심어야겠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길이잖아요. 길 바로 옆에 나무 심으면 자라냐? 안 자랄 것 같은데? 낭떠러지 판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는 또 길이기도 하니까 그냥 심지 말자. 여기는 오렌지 말고 사과를 심어야겠어. 아. 아. 아, 여기 다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리값이나 지불하라고? 이미 했어? 내일 돼야 완공된다고. 저게 뭐 값을 치르면 바로 짜잔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아? 여기는 두 줄씩 간격을 둬서 그런가 굉장히 숨통이 트이네요. 그죠? 좀 널널하게 있잖아.
사과랑 오렌지 개별 가격이 궁금하다고? 사과가 약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오렌지가 한 350원 사과가 400원인가? 나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디 파노? 이 거리가 맞나? 사과가 더 비싸면 오렌지 다 베어버리고 사과로 갈아 엎으시나요? 날 죽여라 그냥. 아, 저게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진짜로 죽을 것 같아서. 야, 잘못 심었다. 아닌가? 아, 몰라. 신경 쓰지 마. 불면증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죽더라고요. 불면증으로 한 달 못 자도 살아있는데. 아니야, 인간은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면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불면증이어도 잠은 잔다고. 잠깐잠깐씩 진짜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버텨서 한 달을 살았으면은 이미 기네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을걸? 여기 자르자. 아이씨, 인벤토리가 없네. 일단 사과를 심고 돌아오자. 와노 들어라 삽, 심어라 사과.
이거 잘하려나? 너무 벽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미친놈아 이걸 꽃을 빨아고 꽃! 빡치게 하네. 분홍 사막이야. 됐고. 앗. 난 다시 먹고. 여기도 그냥 마당이네. 너무 아깝다. 이거 그냥 놔두기 너무 아까워. 뭔가를 심어야 되나? 여기는 대나무 숲으로 만들어버릴까? 어, 뭐야 이거? 사삿! 아 까비! 여기를 가려면 좀 돌아서 가야 되네. 저 대나무 있는 곳 가려면은 상당히 돌아서 가야 돼. 어떻게 하면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자, 이제 잘라볼까? 미친. 다 팔면 되는 거네? 수납하고 나머지 다 팔아봅시다. 오렌지랑 사과의 가격도 좀 알아보고. 미션이 있어. 오렌지 나무 10개 자르기? 뭐야 이 미친 미션은. 5만원 줘도 안 함. 힘들어 뒤지겠는데 뭔. 오렌지 나무를 10개를 자르라는 미친 미션이 있어. 어떻게 심은 건데. 야! 오렌지 하나에 얼마야? 하나만 못 파니까 10개의 가격을 한번 보자. 500원이나 해? 야, 오렌지가 하나에 500원이라고?
그럼 사과는? 똑같네. 오렌지랑 사과랑 가격이 똑같아. 다행이다.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아도 돼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엉덩만 섬을 처음 왔을 때 여기 정착해 있는 과일이 복숭아가 아니라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사과나 오렌지일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 섬에서는 사과가 저렴하게 팔리겠네? 다른 섬에서 얻어온 다른 종류의 과일을 비싸게 받고 파는 거군요. 그렇구만. 아, 복숭아가 되게 귀해질 수 있었는데 하필 엉덩만 섬에 정착한 과일이 이거여서 그렇게 싸게 됐었던 거구나. 아, 진짜 끝이 없네. 으아! 와, 야, 진짜 돌아버리게. 그냥 그만하자. 오늘은 1캐나 하자. 나 돈 많이 벌었어. 목재 구하기 캠페인. 아, 리폼. 하, 리폼하기 싫은데 리폼을 해야 되네. 다섯 배면 해야지. 닥치고 해야지. 철갑상어 낚기 캠페인? 철갑상어? 내가 철갑상어를 낚은 적이 있나? 철갑상어 희귀잖아. 게다가 이거. 와, 그럼 800이네? 이거보다 많이 주네? 5배짜리. 해도 이건 750인데 이건 800을 주네요? 철갑상어가 이거다.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구가 뭐야? 남방구 쪽 바다를 말하는 건가? 강하고라고? 강하고면은 그러면 이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이 바다랑 이어져 있는 이런 곳? 오, 그래? 한번 해볼까? 물이 잘 안 보여. 왜 조그만 애가 나오는 거지? 아니, 뭔. 큰애 나와라, 큰애. 아니, 미친, 얘네가 떡밥 다 처먹나봐.
얘 뭐야? 블루길? 나 처음 봐. 오. 아니 여기 왜 계속 조그만 애만 나오지? 개 때리고 싶게. 물어. 미꾸라지. 아이 오반데 이거. 계속 조그만 애들만 나오네. 울어. 아니 좀. 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냐? 큰 물고기가? 아 진짜 안 나오네. 여긴 강이라고? 강 하부라며. 밑에 해변에 돌 붙어 있는 쪽, 여기? 여기요? 여기? 파도 치는 쪽 한번 물어보라고? 근데 이미 늦었어. 떡밥 다 썼는걸. 야 근데 바지락 캐는 것도 진짜 한두 번이지 날 못 참겠어요. 너굴 상점에 정말 오랜만에 돈 좀 써봅시다. 떡밥을 안 파네? 떡밥 왜 안 파노? 파는 줄 알았는데. 꺼져 이것들아. 하기 싫은 노가다가 두 배로 늘다니. 잠이나 자자. 아. 일광요. 너무 좋아요. 따사로운 햇살. 싱그러운 바다 소리. 일어나. 찾았다. 이상하네 뭐. 눈도 마주치지 마. 모른 척해. 아예 지금 못 내쫓나? 아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가.
얜 지금 지가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해, 얘? 뭐지? 뭔가 이상한데? 에그머닛이야, 말버릇도. 죽어. 그럴 거야. 닥쳐. 싫으면 빨리 가든가. 알고 있어요. 님 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왜 진짜 아까 두꺼비도 그렇고 왜 안 가지? 며칠에 걸쳐서 괴롭혀야 된다고? 어? 디버프가 걸렸어. 이사 고민 띄우려면 오히려 친밀도를 조금 쌓아준 이후에 다시 괴롭혀야 된다고? 미친 게임이네. 아, 나 진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아, 말 걸기 싫어. 그냥 계속 화난 채로 있으라고 해. 어, 되게 몸짓이 잘 어울리게 바뀌었어. 혹시 알아? 다음날 나한테 말 걸면서 나 가기로 했어 이러고 갈지. 바지락이 없어, 씨! 이건 뭐지? 처음부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잠깐만, 잘못 눌렀다. 룰루루루. 아, 리폼도 해야 되는데. 어? 바구니 가방이 장비야? 이거 진짜 인벤토리 늘려주지 않을까? 아닌가? 외형인가? 아, 야, 그러고 보니까 대나무 자른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잘랐네, 나. 아, 할 거 진짜 많네. 미치겠네. 이거 언제 끝나냐? 아, 게임이 안 끝나, 이거. 나 지금 2시간째인데.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돈을 넣고? 아, 나 오늘 이거 다 끝나면은 악녀랑 놀기로 했는데. 악녀 지금 뭐 하고 있나? 악녀한테 말 걸어보자. 여보세요?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우 씨. 뭐야? 어 뭐 뭐야? 뭐야? 뭐죠? 뭐 뭐야? 뭐해? 방송 중이야? 아니? 뭐 하고 있었어? 나 강지 씨가 강지 씨랑 놀하고 있었어. 아, 미안해. 바쁘구나. 진짜 바빴어. 어. 아니 나 지금 동초 에? 끝나고 같이 놀자고 에. 할라 했지. 어, 놀자. 강지 씨랑? 아니 강지 씨는 바쁠 테고. 그렇군요. 나랑 왜 강지 씨가 아니면 안 돼? 아니 나도 강지 씨랑 친해지고 싶어져서 그러지. 아 내가 어필 해볼게. 아니야 그러다가 더 멀어질라. 나 그런 거 되게 잘하는 편. 아 제발 알려주세요. 왜 룰이 잘 안 돼? 바쁜 손놀림. 아, 제발 알려줘. 아, 죽었나 봐. 뭐 하고 놀래? 몰라.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난 이 동숲의 미친 노가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영원이신데요, 선생님? 어, 아, 나 방금 ATM기에 돈 넣어 가지고. 아, 저금하셨구나. 돈 좀 많아? 동수? 아니, 나 되게 초보야. 아 그래? 어.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그건 아니야. 어이? 아니, 그래. 얼마 안 되긴 했지. 우리 지금 28일 차인가? 그렇죠? 28일, 29일?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차네. 그 주민들이 다 못생겼는데? 어이, 좀 물갈이 해야 돼. 아 나도 이런 애들이 올지 정말 몰랐어. 진짜 충격과 공포였다. 이상하게 그 좀 내보내고 싶은 애들은 악착같이 버티고. 그런 게 있다니까. 애지중지 하고 싶은 애들은 갑자기 막 떠난다고 얘기하질 않나. 그만 가봐야 되겠다고 막 이딴 소리 하질 않나. 동숲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 너도 동숲 많이 했었어? 나 많이 했지. 나 근데 방송 섬 이름이 혹시 어떻게 돼? 엉덩만 섬. 와 역시 엉덩이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는 섬 이름 뭐였는데? 나 쓰리섬. 아 미친놈아! 아 진짜 돌았나봐. 삼섬이요. 삼섬. 아 오해하시네 진짜. 아 저 미친. 물어보는 게 아니어서 아 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 뭐 엉덩이나 뭐 그거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어이가 없네. 오 중복 아닌 화석이 있어요. 기증합시다. 무려 두 개나? 어? 잠깐만 나 블루길 기증했었나 보다. 아 어쨌든 롤 재밌게 하고 조금 이따 보자. 그래 알았어. 이기렴 수고. 야, 두 개나 기증 성공했는데 뭐가 채워졌나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지. 어?
초이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기에서 보고 있었구나. 오, 이게 채워지진 않았군요. 빨리 채우고 싶다. 설마 그 초거대 화석의 중간 부분 채워진 건가? 어? 아, 모가지가 없네 근데. 오, 야 그래도 중간 부분 채워졌다. 이거 원래 가운데 없었는데 이걸 채웠나봐요. 아, 근데 여전히 채워야 될 게 많구나. 이 왼손도 없고. 좀 뭔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각도는 없는 걸까? 양파 크게 크게 잘 자라고 있구만. 오,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네. 플레임 귀여워. 트리케라톱스의 몸통이 없어. 여러분은 공룡 이름 잘 알아요? 난 어렸을 때 그래도 약간 공룡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되게 지식을 많이 우겨넣은 것 같은데 그 지식들이 되게 오래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어렸을 때, 젊을 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젊을 때 공부하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는 노쇠해지고 그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져서 진짜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일종의 우리의 뇌는 종이라고 보면 돼. 종이. 커다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막 뭐를 그려넣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종이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 종이가. 그래서 그 백지에다가 막 원하는 걸 마음껏 새길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종이의 크기가 고정이 돼. 그럼 그 상태에서 뭘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틈에다가 막 이렇게 우겨서 그려넣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지워야 돼요. 기존에 새겨져 있던 걸 막 지워. 근데 지우면 그게 깔끔하게 지워져? 지저분해지잖아. 제대로 그게 기억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플레임 TV 보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알고 싶어. 왜 주민들이랑 얘기 안 하냐고? 귀찮으니까? 너희들이랑도 얘기 잘 안 하는데 내가 뭐. 자, 드디어 대나무를 자르러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대나무 자르러. 허이야. 도끼로 자르면 되겠지? 잠깐만, 이걸로 잘라도 나오냐? 아이씨, 괜히 잘랐네.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진짜 왜 그랬지, 내가? 오우. 통째로 아주 그냥 심고. 이거 일렬로 이렇게 세우니까 너무 안 예쁘다, 그지? 이거는 그냥 잘라버리자. 이것도 자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봄의 대나무가 되게 안 나오는 편이구나. 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웬만하면 꽃은 안 건드리고 자연 그대로의 배치를 원했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도구 바꾸는 거 단축키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있어요. 받지 않는 선에서 누나 점심 시간이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쇼. 어, 잠깐만, 나 죽순 별로 없지 않아? 아이, 미친, 세 개 있네. 야, 죽순이 아닌 다른 대나무 심으면 안 자라지.
사이. 만화가 세트? 이건 뭐야? 만화가 세트네. 진짜 그야말로 대나무 유목이 하나 더 있기는 하다. 뭐지? 아니 눈앞에 구덩이가 있잖아. 아니 거기는 아 이 개새. 탑을 들고 있으면은 앞에다가 심으려나? 어 그러네. 됐다. 꽃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봄에 대나무가 다섯 개거든? 자,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섯 개였어요? 여섯 개인 줄? 아씨! 괜찮아, 여기에 있을 거야. 없어요. 아 선생님 진짜 없어요? 진심? 시청자 찬스 쓰지 않으실래요? 아야 나 근데 오늘은 공습 너무 많이 했어. 나 이제 방 이거 종료할 거야. 방종은 아니고. 와, 꽃은 진짜 돈이 안 되는구나. 심지어 하나가 안 팔렸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 얼마야? 30원 아니야? 40. 그래, 많이 준다. 잡초는 10원이더만. 옛날에 나 잡초 10원이다 우왕 돈이다 이러면서 주웠던 기억이 나네. 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줍고 다녔냐. 무트코인 살짝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다음에 또 도전해봐야죠. 오늘은 아이 너무 귀찮은데 이거. 아 몰라, 나 이제 마일도 많이 쌓였는데 아우 나 이제 너무 피곤해. 오늘은 쉴 거야. 내 방 너무 이쁘다. 이게 너무 불협화음인데 이건 그냥 치우는 게 낫겠다.
역시 닌텐도 스위치는 침대 마취지. 가습기는 멀리 있어도 잘 작동하니까. 뭐하노? 됐어. 아, 뿌듯하다. 오늘 하루 아주 보람찼다. 진짜 너무 열심히 했다. 와, 아, 힘들었어. 자, 오늘도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만섬. 저 내일 무조건 접속할 겁니다. 진짜 이거 며칠 쉬면요 해야 할 일이 다시 그대로 생겨요. 정말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접속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한 3-4일만 지나면 일만 하다가 끝나. 지옥이야, 죽여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